쌀가루 카스테라인데요. 요 제품은 그냥 이렇게 카스테라 시트를 뽑아서 하는 거라서 따로 시연은 하지 않고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. 이건 뭐 그냥 아까 우리가 그 올해 트렌드 설명하는 것 중에 뉴트로라고 있었죠. 예, 그 제품에 해당 그런 컨셉에 해당되는 거예요. 쌀이면서 그 떡을 주로 만드는 쌀 가지고 응용을 했고 그다음에 카스테라에 그냥 우리 뉴트로 그냥 생크림도 아니고 버터크림. 버터크림 샌드에서 우리 옛날에도 많이 먹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단순한 여기는 이제 이렇게 피스 형태로 이렇게 뭐 모양을 내놨지만은 그냥 우리 그냥 봉지빵이라고 해나요? 그냥 이렇게 크게 잘라서 이렇게 포장해서 팔으셔도 되고 뭐 이런 버터크림이니까. 그래서 요 제품에서 이제 굳이 뭐를 좀 설명드려야 된다면 버터크림인데요. 마리나입니다. 마리나. 마리나는 이중유화 마가린이에요. 여러분, 마가린이라는 것은 물과 기름이 유화되어 있거든요. 근데 유중수예요. 유중수. 기름 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유화예요. 이걸 유중수라고 표현하는데 이중유화라는 것은 그 유화 형태가 한 번 더 돼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아니 그 이중 유화가 두 번 돼 있는데 그거 그렇게 뭘 의미하지?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요. 우리가 유중소라 했죠. 기름이 있고 그 속에 물이 들어 있다 했죠. 그러면 기름 성분은 우리 입에서 어떻게 느껴져요? 느끼하죠. 그러면 기름이 없어지면서 이제 물이 나오겠죠. 물은 시원해요. 물은 융점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원하고 맛을 느껴주는 게 그거예요. 바로. 그런데 이중유화는 그 조직을 두 번 쪼개놨기 때문에 입 안에서 맛을 더 빠르게 느껴줍니다. 이 얘기는 버터크림에서 어떤 역할이 있냐면 당 함량하고 굉장히 관계가 커요. 그러니까 일반 이 마리나도 마가린이거든요. 우리 저희 거 나폴레옹도 마가린이죠. 똑같은 마가린인데 나폴레옹으로 버터크림을 칠려면 설탕을 적어도 40%, 35%, 40%를 넣으셔야 돼요. 그래야 단맛이 좀 느껴져요. 근데 얘는 마리나는 설탕 20%만 넣어도 엄청 달아요. 그게 바로 이중유화입니다. 우리가 먹었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의 빠르기 구용성이라 해요. 구용성. 입안에서 녹아주는 그 속도, 구용성. 그게 훨씬 좋습니다. 구용성이. 그래서 이런 제품은 여러분들 뭐 맛을 위해서 100% 버터 갖고만도 뭐 버터크림들 많이들 사용하시지만은 저는 요거를 같이 해주시면 더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뭐 카스테라도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쌀 카스테라 쌀 밀가루 대신 쌀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그냥 시트에다가 시럽 좀 발라주시고 버터크림 샌드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마가린인데도 크림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. 아주.